이병헌 감독님, 배우 유승용, 배우 이한이, 배우 진성규, 배우 공명 배우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아유, 누구신가? 네, 네, 저 인사하고 앉을까요? 네. 기다리셔야 되는군요. 아, 이한이 배우가 올라올 때까지. 어, 아무 때나. 이한이 배우 조금 있으면 올라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네네네. 저희 먼저 인사 먼저 하고, 한 분씩 인사하고 이한이 배우 좀 기다려보도록 할까요? 유승용 배우님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극한직업에서 부반장 맡은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명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극한직업에서 재훈 역할을 맡았던 배우 공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성희 배우님 너무 낯설어서. 네, 안녕하세요. 극한직업에서 마영사 역할을 맡았던 배우 진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안녕하세요. 자연사 역할을 맡으신 이한입니다. 네, 자리해주세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으로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극한직업 연출을 맡은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저희 인사하고 같이 인사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와, 부산영화제를 또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분들이 꽉 또 이 자리에, 이 자리를 차지하시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아침부터 일찍 기다리셔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부산영화제를 찾으신 소감 먼저 유승용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저희? 아, 예, 부산에 온 것 같습니다. 6년 만에 내려왔는데요. 네. 예, 고향에 온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또 많은 영화, 또 많은 영화인들, 많은 관객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흥분되고 긴장되고 기분 좋습니다. 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명 배우님. 네, 저도 부산 영화제의 작품으로 온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왔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나 지금 기쁘고 설렙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석희 배우님. 네, 늘 촬영 때나 이렇게 행사 때나 왜 다들 웃으세요? 좋아서요. 랩으로 해주세요, 랩으로. 랩으로, 예. 감사합니다. 자메이카 스타일로 좀. 네, 하여튼 저 고향이 바로 옆 동네 진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올 때마다 친숙하고 그리고 진짜 올 때마다 이렇게 진짜 아 부산은 정말 뜨거운 곳이구나, 이렇게 활기찬 곳이구나 새삼도 느끼고 어제 왔는데 네, 여러분들과 함께 잘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한희 배우님. 네, 사실 부국제는 저희한테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항상 되게 올 때마다 부국제 딱 이렇게 네, 설레이고 네. 뭔가 이렇게 작품으로 오면 그렇게 또 뿌듯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극한직업 식구들하고 같이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이 부국제에서의 그 오픈토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고 설레이기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병헌 님. 네, 부산 영화제는 뭐 언제나 올 때마다 항상 처음처럼 너무 설레고 기분 좋은 것 같고 날씨가 좋아서 오늘 유독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매해매해 오실 때마다 약간 감독님의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더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로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물론 뭐 그 전에 영화를 함께 했었을 때 즐거움이 덜하다는 뜻은 아니고 또 이렇게 1600만이 넘는 그런 그 관객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본 영화와 함께 또 오신 그 기분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부산 영화제에 이렇게 저의 영화를 가지고 상영을 하고 한 게 사실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한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호텔이 오션뷰더라고요. 아, 좀 달라졌나?
가지고. 네, 즐기고 있어요. 축제 같아요, 정말. 네. 드디어 바다가 보이는 숙소를 얻으신 이병헌 감독님 축하드리고요. 네. 공명 배우님, 아까 잠시 그 영화로 찾아온 건 두 번째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영화가 아닌 경우에도 오셨던 기억이 있으신 건가요? 부산 국제영화제는? 네. 항상 시간이 허락된다면 영화제에 와서 영화를 보러 가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이제 지인분이 참여한 영화가 상영을 하거나 그럴 때 보러 왔었죠. 네. 유승용 배우님,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된 뭐 추억과 기억이 있다면, 잊을 수 없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국제영화제 오면은 정말 서울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영화인들을, 정말 너무나 많은 영화인들을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그 맛에 그냥 지나가면서 계속 평상시에 존경하고 보고 싶었던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맛이 부산국제영화제의 묘미인 것 같아요. 아마 관객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평생 만날 수 없었던, 혹은 뭐 이렇게 다른 영화들을 통해서 만났던 영화 배우들 그리고 감독님들은 한 번에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란 게 흔치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즐기시다 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레드카펫 행사에서 이 경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승용이 형. 네. 네. 저희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구사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한희 누나가 그런 걸 했었어 어제? 한희 누나가 안 계셔서 이제 감독님이 여기 무대에 가셨어야 되죠. 네. 그래서 함께 했었던 게 굉장히 좀 뭉클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장면을 다시금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재현한다는 거. 그럴 사람들은 아닌 것 같군요. 어떻게 어떠셨는지 좀. 네. 좋았어요. 재미있었고, 그리고 꽤나 시간이 이제 좀 지났잖아요. 저희가 개봉하고 막 그때보다. 그래서 이제 새록새록 했었고, 그때 느낌이 좀 설레이기도 했었고, 그랬어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 되게 벗기고 싶다. 이 안에 뭐 들었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머리도. 궁금하시면 소리 질러! 아무도 소리 질러! 이 정도 관객 반응이면 한번 벗어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 어떤 일로 이 머리 스타일이. 왜 이 머리 스타일인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이런 스타일을 생전 처음 태어나서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화의 좀 헤어 컨셉이라 이게 노출이 되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좀 가리고 있습니다. 원래 다 가려야 되는데, 부산 시민분들을 위해서 반은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요런 머리의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정말 매 작품마다 얼마 있지 않은 머리의 그 어떤 길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선사하고 계신데. 이쁘게 봐주세요. 이한희 배우님과 진성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종영한 또 이병헌 감독님의 화제작 멜로가 체질에서 그 드라마 속 연인으로 출연을 또 하신 걸 봤는데요. 이렇게 부산에 다시 만나니까 어떠세요? 서로 원래는 카톡방 막 계속 열어놓고 막 이렇게 대화하시는 스타일들이신가요? 네, 굉장히 자주 연락하는 편이고요. 네. 사실 멜로가 체질 현장을 딱 갔을 때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왜요? 사실 저희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민첩하고 연출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영화감독이 드라마를 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변해. 시청률이 조금만 더 높았어도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때는 방송 전이었는데도 정말 뭔가 파이팅 넘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뭐가 잘 되면 사람들이 좀 느슨하게 변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정말 힘을 탁 이렇게 한 느낌이라서 되게 신선하고 되게 새로웠어요. 저희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또 우리 감독님의 모습을 뵐 수 있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것 같죠? 진석규 배우님하고는 극한직업에서 보여줬었던 어떤 느낌과는 굉장히 다른 연인이었잖아요. 거기서 드라마 속에서. 네. 생전 처음 해보는 멜로 대사여서요. 대사를 계속 외웠는데 입에 안 붙더라고요, 제가. 그 멜로가. 저는 멜로가 체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새
자꾸 개그 욕심네. 지금 정성재 배우님은 극한 직업이 체질이신 분이신 거죠?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막 네. 이렇게 여기저기 뛰고 네. 뭐 맞고 그런 네. 게 아직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그 모습도 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멜로우 체질 얘기를 한 게 그 드라마 현장이라는 거나 혹은 아니면 영화, 그 드라마 보고 있는데 마치 이 극한 직업의 모든 층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소환해 보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 23일에 개봉을 했어요. 극한 직업. 무려 1,626만 4,944명의 관객을 만났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내 영화를 다 합쳐놓고 뭐 아바타 이런 영화까지 다 붙여가지고도 영화 역대 흥행 2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가 1,700만 이상이 든 명량. 이 두 작품의 교집합이 유승용 배우. 고반장님이 흥행 배우 유승용이 판단하는 극한 직업의 인기에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은 이제 긴박하고 절박한 요즘 시대상을 반영해서 많은 분들이 좀 웃고 마음껏 웃고 싶은 그런 것을 충족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 배우들도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그래서 촬영 내내 우리 배우들하고 또 스태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촬영 찍는 동안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자, 우리 즐겁자. 실제로 굉장히 즐거웠던 것들이 고스란히 또 전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웃을 수 있고 또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서 보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편집된 영화만 봐도 웃기지만 재밌지만 그 뒤에 현장이라는 게 훨씬 더 즐거울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제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명 배우님께서 어느 정도로 즐거운 현장이었는지 좀 사실 막내는 별로 즐겁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 비하인드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 도와주세요. 장인사님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하나를 꼽기가 힘든데 어떤 대사를 쳤을 때 서로서로가 웃는 게 너무 포인트가 다 다르기도 했고 그 부분이 맞을 때는 너무 막 행복하게 촬영했기도 아 그리고 도와줘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저희는 사실 매번의 회차마다 사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희가 욕도 사실 거의 애드립 도 많았었고 현장에서 감독님이 또 주문하시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사실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은 굉장히 사실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 이게 정말 관객을 웃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의심과 우리가 잘 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영화가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이게 뭔가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이게 관객을 만났을 때 정말 어떤 반응일지가 저희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쇼케이스라고 한 분 한 분씩 관객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반응으로 저희 영화를 맞아주셔서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해소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케미가 너무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을 필두로 해서 네. 저희 다섯 명의 케미가 뭘 해도 뭘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막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알밤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사람 자체가 불편하면 그런 게 편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받아주지 못할 네. 것 같으면 또 던지지 네.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멈칫멈칫하게 되고 선배님 잠시 때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좀 힘들고 근데 뭐 너무 맘 놓고 할 수 있게 성규 배우님도 해주시고 아 정말 너무 맘 놓고 하더라고요. 맘 놓고 하셔가지고 너무 맘 놓고 예, 편집된 정도가 그 정도긴 한데 너무 아마 영희부터 맨 위에 승용 선배까지 항상 저희가 다섯 명에서 똘똘 뭉쳤던 게 그게 스크린을 통해서 밖으로 뿜어져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진짜 배우 대 배우로 만났지만 사실 인간 대 인간적으로 너무 더 좋았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 사이가 좋다 해서 좋은 영화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지도 않고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영화 속을 영화에서 찍는 동안에 얼마나 치열하게 찍었으면 또 이것이 우리는 코미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찍은 코미디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지금 1600만이 공명하는 그런 영화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명 배우님 그 영화 찍고 나서 혹은 개봉하고 나서 많은 관객들 만나셨을 테고 많은 리뷰도 체크하시고 댓글도 읽으시고 막 이러셨을 텐데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어떤 반응 잊을 수 없는 반응 같은 게 있으세요? 저한테는 모든 반응들이 정말 다 인상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항상 무대 인사를 다닐 때마다 뜨겁게 반겨주시는 관객분들한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리뷰를 봤었을 때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이 공명이다 보니까 네. 제갈 공명처럼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는 아이구나 뭐 이런 리뷰들 자기 자랑하시는 건가요 지금? 리뷰하라고 해놨더니 자기 자랑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해놓을게. 네, 제갈 공명님? 그냥 공명입니다. 네. 근데 그런 리뷰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영광스럽고. 맞아, 그런 리뷰 맞지? 부부싸움을 네. 했는데 네. 영화를 보고 네. 부부싸움을 하셨다가 영화를 보고 하나 풀린 거야. 손을 잡고 어머 진짜 예비권 내가 진짜 그 예비권만 아니었으면 진짜 그러니까 화해하시고 되게 신경게 나오셨다는 그런 리뷰도 있었고 그리고 댓글 중에 동희가 이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댓글은 동희 픽스 베스트 댓글이에요. 이동희 배우님께서 크크크크크크가 가장 베스트 댓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만한 댓글이 어떻겠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가지고 마음속에 얻어지는 것이 그런 웃음이라면 가장 행복한 댓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번 영화를 찍고 개봉하면서 배우는 감독은 정말 극한 직업이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감독님부터, 감독님 매번이 극한 직업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그 제목이 극한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네. 질문에 대한 아주 정석의 답변을 준비해 놓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봤나요? 아니요, 많이 물어보셨죠? 네, 질문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는 감히 우리가 극한 직업이라고 하지 말자. 너무 극한을 느꼈다고 말하지 말자.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감독보다는 저는 어쨌든 배우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 극한 직업이다 라고 느꼈던 그 현장에서의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위험한 장면도 많았고 그리고 처음 시퀀스에서 추격씬 있잖아요. 네. 그때 폭염이 111년만 뭐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어요. 네. 많은 테이크를 갈 수가 없고 뭐 좀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근데 거기서 또 달려야 하니까 그 장면을 찍으면서 어쨌든 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해내야만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극한 직업이구나 이걸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미룰 수도 없고 다음 회차로 넘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배우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께서 배우분들의 극한의 순간을 대신 증언해 주셨으니 그렇다면 배우분들이 보셨던 이병헌 감독님의 저 정도는 정말 극한 직업 아니야 감독은? 이라고 생각됐던 멀리서 보시면서 느끼셨던 순간도 있으세요? 근데 밤에 잠을 못 자요. 배우랑 감독은 참 포지션이 다를 뿐이지 외롭고 치열한 건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을 때는 뭐 편하게 모니터 앞에서 막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니터 앞에 앉기까지 엄청난 그 밤잠을 못 자면서 그거를 생각하고 그 엄청난 그 수백 명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된다는 그 고뇌가
사실은 뭔가 옆에서 좀 친구가 되드리고 싶고 뭔가 같이 짊어지고 싶지만 그건 오롯이 혼자 감독의 몫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좀 그랬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인천 배다리에서 그 치킨집 앞에가 모니터 놓을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다가 놓다가 저희 안에 좀 그런 자리가 좀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온 사방이 곰팡이균이 있는 정말 한 요만한 테이블 요거 두 개 들어가면 꽉 차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저희가 모니터실로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들어가면 이제 숨을 쉬기도 좀 바쁘고 굉장히 어두침침해서 정말 곰팡이가 정말 살기에 최적화된 곳에서 한 달 넘게를 그죠 한 달 넘게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막 기침을 원래 비염이 굉장히 심한데 기침을 계속하고 막 긁고 막 이러는데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잠깐 들어가는 우리도 이런데 종일 모니터 앞에서 그 꾸부정한 자세로 계속 있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참 밖으로 꺼내서 좀 햇볕을 말려주기도 싶기도 하고 아, 감독님 되게 창백해 보이세요 지금. 네, 오늘따라 더 창백해 보이네요. 원래 하얘요. 사실 뭐 자기 입으로 아 저 제 직업이 극한 직업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좀 민망한 더 극한 직업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서로 현장에서 목격한 극한의 순간들 같은 거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극한의 순간들을 통과해서 여러분들 이렇게도 재밌는 영화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한희 배우님 장영사 같은 경우는 정말 여성 캐릭터가 섹시하지 않아도 뭐 일부러 섹시하려 보이지 않아도 웃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걸 굉장히 증명시켜준 멋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이한이라는 배우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을 것 같고 극한 직업 이후로 들어오는 어떤 시나리오의 폭도 혹은 이런 역할의 폭도 좀 넓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일단 떨리는 그 볼살을 보신 분들은 얘가 많이 내려놨구나. 이제 좀 많이 내려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배우로서는 제가 약간 판타지성이 있는 얼굴이 사실은 초반에는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좀 사실결을 많이 묻히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치장하지 말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더 쉽지 않았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뭔가 카메라 앞에 설 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선들이 있었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름다움을 볼 때 아름다운 것만 제가 취하는 것보다 저에게 있는 추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안 났을 때 저의 아름다움이라는 부분이 저의 연기라는 부분이 훨씬 크게 커진다는 거를 제가 저 스스로에게 증명하듯이 배우듯이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추함을 추하다고 그렇게 소멸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하는 것에 이렇게까지 해도 된다라고 관객들이 또 네, 반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유승용 배우님에게도 이 많은 사랑 오랜만에 또 받게 되어서 사실 뭐 관객들에게 그러니까 배우는 항상 저는 모든 작품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 그 시기마다 그냥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영화로 얻게 된 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받게 됐던 다음 영화로 가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이 분명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유승용이 얻게 됐던 것. 아, 예.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아무튼 뭐 일단은 우리 형제들을 얻었고 또 굉장히 신보다 무서운 우리 관객분들의 그 반응들 그리고 솔직함들 그리고 사랑들 또 어떤 냉정함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실 극한 직업 1월 23일 개봉했는데 저희한테는 좀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저희가 그래서 매년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1월 23일 날 매년 모이자 삶은 계란도 나눠 먹고 막 예 그리고 다들 좀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진짜로 모두에게 부활절 같은 날이어가지고 우리 공명은 부하절 부하네 부하절 부하한 날 그래서
아, 병아리 같네요. 예, 아마 저뿐만 아니라 네. 모든 우리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좀 특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마영사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서 보면 좀 까칠한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 좀 툭툭거리는 느낌도 있긴 한데 감독님께서 처음 진성기 배우를 보고 저렇게 착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너무 그냥 착한 사람처럼 보이셨다고. 네, 이 작품으로 인해서 처음 만나는 건 아니지만 왜 주변에 저렇게 착해도 되나 싶은 사람 하나씩 있잖아요. 그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고요. 근데 연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이 착한 척하는 거는 쉬워도 착한 사람이 나쁜 척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 저렇게 착해하셔가지고 나쁜 역할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했는데 범죄도시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냥 타고난 배우시구나. 제 속에도 다 있나봐요 뭔가가. 저런 얼굴로 지금 저런 머리로 도발적인데 정말. 이들이 모두 형사인데 범인을 잡으려다가 닭집이 본업이 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유승용 배우 같은 경우 현장에서도 본업보다 다도 선생님인 줄 알았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렇게 현장을 조금 풀어주고 싶으셨던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도 좀 있어요. 예, 제가 뭐 술을 이제 안 마시게 되면서부터 차를 즐겨 마시게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차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녹차, 홍차, 우롱차, 보이차 등등이 있는데 주로 홍차를 먹였어요. 홍차가 이유는? 약간 각성작용이 있어서 피곤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져요 계속.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 조금씩 먹였더니 안 피곤해하고 되게 다들 신나게 네, 진짜 특히 저희 그 마지막에 액션 방향에서 네, 찍었던 그게 10일 정도, 10회차 정도 계속 밤을 샜어요. 네. 계속 밤을 샜던 촬영 현장이었는데 그 홍차가 정말 저희한테 큰 힘이 됐어요. 진짜. 아 유승용 선생님의 임상 실험에 정말. 그리고 진짜 좀 밤을 왜 새면 아무리 날씨가 좀 선선하다 해도 오랜 시간 밖에 있으면 몸이 추웠잖아요. 근데 차가 정말 따뜻하게 계속 몸을 데워주니까 대략 그런 것도 덜 피곤하게 만들어주고. 네. 여러분 차 좋아요. 차. 많이들 마시세요. 차 전도를 하시고 저희가 그 이후로 다들 차 애호가가 돼가지고 차 문화대전 이런 걸 다 같이 다 같이 가요. 뭐 차 마시러 뭐가 나왔다 하면 또 같이 가고 취미가 또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되게 사이좋은 친척들이었네요. 네네. 아까 형제들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독수리 오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사실 이 고반장 팀의 일은 누군가의 독주보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를 찍은 이 배우님들 그리고 감독님도 팀워크가 정말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정말 팀워크가 좋은 궁합이 중독 좋은 그런 팀처럼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각각들이 각각들에게 이런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릴레이로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병헌 감독님에게 유승용 배우는 이런 존재였다. 현장에서 가장 어르신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어르신이라니요? 어리석다고? 어리석음도 종종 보여주시는 어떤 귀여움도 있으시고 제가 의지를 굉장히 많이 했고 평소의 성격도 좀 뭐랄까 좀 모든 걸 통달한 도사님 같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해박하시고 해학적이시고 그러면서 해맑으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의지를 할 수 있었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유지를 할 수 있는 존재였다. 유승용 배우님에게 이한이 배우는? 누나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사실 진짜 어저께 뭐 어떤 자리든 그러니까 이한이 배우가 없는 거랑 없으면 직접 칙칙해요. 이한이 배우가 멀리서부터 이제 오는 느낌이 나요. 그 소리 있잖아요. 하이톤. 오면 이제 막 허그하고 이 분위기가 완전히 천지 차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 같은 존재. 그리고 지금 이동희 배우가 빠져 있는데 네. 사실 이동희 배우는 지금 조금 전에 12시 20분 기차로 철미엄한테 촬영하러 갔거든요. 이동희 배우는 정말 FM이고 정말 바로미터 항상 조심하고 약간 진짜 이동희 배우도 어른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이제 좋은 조언들 많이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어머니 같기도 하고 누님 같기도 한 친구 같기도 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이한이 배우님께서
이하늬 배우님의 진성규 배우는 이런 존재였다. 친오빠 같은. 오빠를 보면은 일단 달려가서 오빠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뭐 그랬어 이런 얘기들을 사실 나눌 수 있는 진짜 친오빠 같은 동료가 있다는 거는 정말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현장에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어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장난도 뭐 수위가 넘게 장난을 쳐도 뭐 어떤 거든지 서로에게 뭔가 무장해제된 느낌이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죠. 친오빠. 감사합니다. 오빠야. 진정규 배우님 약간 눈물이 촉촉해지시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그럴 리가라고 감독님 여기 분위기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감동적인 분위기 절대 아니군요. 진성규 배우님에게 공명 배우는? 사실 명 큰 멍멍이 같죠. 네, 계속 이렇게 명의가 진짜 있어서 너무나도 뭐라 그러지? 그냥 동생인데도 옆에서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얘가 없으면 또 내 장난은 누가 받아주지? 내 장난은 누가 받아주지? 이하늬 배우한테 받은 이것을 누구에게? 나도 누구에게 해야 되는데 명희가 딱 옆에 있으면 너무 이렇게 나도 명아 이러면서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리고 약간 저의 피난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맨날 저도 구박을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 정말 터놓고 진짜 아무런 장난을 쳐도 뭘 해도 다 받아주고 한이한테 제가 뭘 해도 명희한테도 근데 명희도 그렇게 하고 약간 비슷하게 그 존재감들이 그런 라인으로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전체에도 명희는 저의 피난처이기도 하고 계속 옆에 붙어 있는 이유를 좀 제가 뭐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 좀 더 잘생겨 보이려고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해명이 필요한데 여기서도 옆에 있잖아요. 이거 계속 옆에 있어요. 옆에. 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형제. 아니 이거 인간이야? 인간이야. 오랑우탄. 시저. 시저. 시저야? 네, 시저. 이런 식이에요. 이제 휴식처도 갖고 피난처도 갖고 인식처도 같은 이 공명 배우님에게 이병헌 감독은. 제게는 좀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선생님, 학교 선생님 같은 존재 그리고 좋아한다는 뜻이 큰오빠 네? 큰오빠 같은 존재 큰오빠 제가 이번에 극한직업을 이후로 멜로가 체질이라는 네. 드라마에서 또 한 번 감독님과 함께하면서 느꼈었는데 항상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고3 때는 이제 선생님과 진로 고민의 그런 고민도 얘기하고 네네.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이 선생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로 고민을 많이 또 저에게는 극한 직업으로서 배우 공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배우 공명을 알리게 해줄 수 부활시켜주신 알리게 해준 감독님이기도 네. 하고 멜로가 체질 드라마에서는 또 저한테 있어서 많은 연기에 대한 그런 폭이나 연기할 때 자세 같은 것들도 많이 배우게 해줬던 감독님이어서 저에게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같은 존재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요. 네. 감독님 좀 무섭게. 포근한.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포근한. 고지식했나봐요. 아, 좀 고지식하셨나봐요. 정말. 아닙니다. 극한 직업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학교 같은 곳이기도 하고 가족 같은 곳이기도 하고 집 같은 곳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 뭐 이미 이제 이만한 명대사가 나올까 싶은 지금까지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마이크가 갑자기 안 나오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정말 오래오래 회자될 명대사였는데요. 누군가 이 대표에서 역사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카피를 한번 써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이런 영화제는 없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마이크, 네. 뭐, 딱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시사회 딱 처음 하고 나서 맨 처음 패러디한 게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이것은 시사회인가 콘서트인가. 아, 그만큼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는 그 기억으로 좀 했고요. 영화제는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지금까지 이런 영화제는 없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것은 영화제인가 축제인가.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입니까 축제입니까 정말. 네, 여러분들이 축제로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민어를 먹고 겨울엔 대방어를 먹고 치킨은 매일 먹는다던 부산에서 이거 하나만은 먹고 가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진성규 교수님. 저요? 아 근데 부산은 올 때마다 뭘 먹어도 먹을 게 너무 많아.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어제 대구탕 오늘 아침에 대구탕도 먹고 볶음도 먹고 아니, 돼지국밥 네. 한사발하고 또 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돼지국밥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어떤 영화를 통해서 또 어떤 다음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2020년을 만날 수 있을지가 또 기대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요. 뭐 이병헌 감독님은 새 작품 캐스팅 기사가 벌써 막 여기저기 나오면서 지난 형제들을 좀 섭섭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또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뭐 드라마 마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내년 봄에 네,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네, 드림. 촬영을 할 것 같아요. 예, 가제인데요. 가제입니까? 네, 네. 이한희 배우님? 아, 저는 12월에 김지훈 감독이 가고 이제 한국과 프랑스 합작인 드라마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 갖다가 이제 충분히 재밌게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쯤에는 멀리서 드라마를 찍고 있는 이한희 배우를 만날 수 있겠네요. 네. 진석이 배우님? 네, 저는 작년 겨울에 부산에서 100% 로켓 촬영을 한 퍼펙트맨이 10월 2일날 개봉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절찬리 상영 중이죠? 절찬리 상영 중이고요. 부산 시민분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커 보시고 난 뒤에 네. 퍼펙트맨 꼭 봐주세요. 와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일하고 네. 모레 또 극장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 네 사투리로 얘기해 주셨어요. 공영 배우님. 네, 저도 드라마 이제 감독님과 함께 드라마를 끝낸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네. 감독님의 다음 작품이 드림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연락이 없던가요? 네, 아직 연락이 없었는데 홈리스 월드컵이라고 하시니까 준비하고 있으려고요. 저도 머리 밀고 진짜 네. 그 홈리스로 준비하면 되죠? 네. 저도 이 머리 그대로. 네. 연결하려고 나란히 저희 네. 저희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승용 배우님이 이제 눈빛을 계속 쏘고 계셨는데요. 누가 봐도 홈리스는 저죠. 어디다 대고 지금. 저는 이제 조은지 배우가 상업 영화로 이제 입봉했는데요. 입술은 안 돼요. 오나라 씨랑 얼마 전에 끝냈고요 촬영을. 네. 그리고 이제 킹덤 2 이제 9정쯤 개봉할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그 뮤지컬 영화거든요. 그래서 염정아 씨랑 촬영을 들어갑니다. 와, 정말 2020년도 이분들에게는 극한 직업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저희에게는 행복한 결과물들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각각 좀 드리면서 저희 이 자리 마감해볼까 합니다. 유승용 배우님부터 네. 예, 영화제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많은 영화들 또 좋은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즐겨주시고 또 영화인들 많이 가까이서 봐주시고 또
한국 영화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명 배우님. 네, 일단 이 자리에 없는 동희 형이 아마 천리마우아트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 번쯤은 꼭 얘기했을 텐데 천리마우아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또한 이제 부산 영화제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작품하고 열심히 연기하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 배우님. 네. 부산에서만 있는 이 뜻깊은 또 뜨거운 축제 여러분들 잘 즐겨주시고 좋은 영화 많이들 봐주시고 퍼펙트맨 꼭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 있는 동안 축제 기간 동안 재미있게 같이 즐겨보아요.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한희 배우님.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이더라고요. 우리 한국 영화가 꽤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정말 한국 영화의 힘은 아무래도 정말 가장 큰 힘은 관객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정말 그런 영화들을 제치고 저희 영화가 1600만을 넘는 스코어를 했다는 건 이건 거의 뭐 기적과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관객분들이 만들어주셨다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배우로 존재하고 감독으로 존재하면서 열심히 영화 만들 테니까요.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병 감독님. 네, 이제 영화제 시작이고 날씨도 좋고 주말 있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영화를 즐기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여의치 않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멜로가 체질 다시 보기 싶으시면 아 근데 멜로가 체질은 정말 제 주변에 봤다는 네.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다시 보나 봐요. 이렇게. 네, 다시 보기 예 부탁드리겠고 예.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